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시장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장, 뭐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표 보죠. 다우 나스닥 S&P 1%, 3%, 2%, 코스피, 코스닥 3%대, 일본, 대만 4% 넘게, 홍콩 1% 정도. 그다음에 저녁에 열린, 오후에 열린 영국, 프랑스, 독일 다 1% 미만이긴 합니다만 다 파란색이죠.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어제 좀 나타났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9%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들 주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9%, 브로드컴 6%, 퀄컴 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7%. 그러니 뭐 반도체 관련주들 다 크게 떨어졌다. 그런 거죠. 한국은 어제 삼성전자 3%, 하이닉스 8%, 한미반도체 7%. 좀 전에 이제 밑에 스크롤에 나갔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하이닉스는 3% 정도 반등을 일단 다행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을 보면 특히나 더 심하죠. 도쿄 일렉트론, 대표적인 일본 이제 장비 업체 8% 넘게, 어드밴스트 테스트 업체입니다. 7% 넘게, 디스코 또 이제 테스트 업체 중에 하나죠. 이 소우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 절삭하는 이 회사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대만 TSMC 그나마 뭐 선방했다고 해도 5% 넘게 떨어질 정도로 반도체 관련들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9월 4일 어제 모습은 한 달 전 8월 5일 날 아시아 시장 모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코스피 8%, 코스닥 11% 넘게 정말 폭락을 했죠. 그때 일본 니케지수는 깜짝 놀라게 12%나 정말 추락을 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8%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지수가 이렇게 12% 넘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 BOJ에서 부총재가 나와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시장에서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고,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NK 트레이드 자금, 뭐 청산 이런 부분들 그때 많이 작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수 하락뿐만 아니라 이제 지수 하락의 이유도 한번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월 초 급락 때 미국 경기 위축 우려, AI 수익 둔화 우려,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 세 가지 우려가 컸었는데 그때도 ISM 제조 지수 하락한 거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기 위축 관련돼서는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 9월 4일 같은 경우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만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을 뿐 경기 위축 우려,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았다라는 게 촉발제가 됐고요. AI 수익 둔화 우려, 특히 AI 수익 둔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이 성장률, 이 성장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가 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면 공통점을 살펴보면 뭐냐면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미스터 마켓이 시장은 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냐. 펀더멘탈이 공고한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건지 사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 엔비디아가 펀더멘탈까지 나빠졌으면 에이 그럼 파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스터 마켓, 즉 시장이 주는 교훈은 결국은 뭘까? 결국 지금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가격이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싸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평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를 가지고 주요 지수, 종목들 상황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41배 넘고요. S&P 500도 27배가 넘고요. 엔비디아는 50배 가까이 되죠. 삼성전자 17배, SK하이닉스 45배나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이 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높냐 낮냐에 대한 부분은 과거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5배 정도가 최근 10년의 평균이고 S&P 500은 20배 정도입니다. 20배에서 21배 사이 정도가 보통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높은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에 주가가 떨어져서 49배, 50배 언더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한참 엔비디아 주가 잘 나갈 때 장중에 6월 말에 140불까지 찍은 적이 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70배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높았던 게 지금 떨어져도 역시 여전히 높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본다면 국내는 보통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한 10, 한 4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내 평균 코스피 지수의 평균 퍼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성장주에서 이 퍼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게 이제 시클리컬한 측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격 수익 내는 것보다도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이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높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게 정말 비싼 거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때는 결국 펀더멘탈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회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냥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데 24년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보이면서 25년도에 더 올라갑니다. 결국 뭐냐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실은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뭐 200%씩 전분기 대비 이렇게 성장하던 게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때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넘으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주가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도 좀 보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폭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이 뭐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때 5조 원 넘게 올라왔던 것도 그렇고 3분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지금 가장 큰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상품이 HBM인데 HBM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뭐 컨센서스도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이 양호하고요. AI라는 이 기술이 결국은 언젠가는 대중화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가는 과정에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닷컴버블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안착하는 시점까지는 절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불가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AI가 정말 완전히 대중화돼서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쉽게 쓸 수 있듯이 AI 기술이 적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기차가 대중화하기 전에 지금 캐즘에 걸려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스터 마켓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지금 반도체나 AI 관련들 중심으로 좀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고 결국 그거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지수의 하락, 주가의 하락으로 지수보다 더 많이 주가가 떨어진 쪽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런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가가 막 싸다고 볼 수는 분명히 아니지만 결국은 이쪽에 대한 AI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거둘 때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